오늘은 일전에 다루었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제하는 비밀 조직 일루미나티가 직접 살해했다고 알려진 세계의 유명인 5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림 루팡입니다. 일전 영상에서 다룬 전 세계의 정계 등 영향력 있는 지위에서 세상을 통제한다고 알려진 일루미나티는 그 중에서 특히 여론을 선동하기에 최적화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회원들의 경우 일루미나티에서 더 높은 순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회원으로서 지배계층이 원하는 대로 본인을 희생까지 해야 된다고 전해지는데요. 많은 유명인들이 일루미나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살해당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러나 의문사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존재합니다. 렙틸리언들이 우두머리로 있는 일루미나티에 이익이 반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언제든지 계획 아래 은밀히 살해당해왔다는 것이죠. 일루미나티 회원들의 폭로에 따르면 1960년대 수많은 미국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존 F. 케네디, 존 레논, 존 F. 케네디 주니어, 다이애나 등이 있으며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은 특히나 지금까지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 일급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믿고 말고는 자유이지만 지금부터 정치인을 포함해 살해당했다고 알려진 유명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살아있는 평생 동안 일루미나티의 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한간의 소문에 따르자면 그가 유명인으로 성장한 후에 일루미나티의 명령에는 잘 따르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이클 잭슨은 2009년 6월 25일 컴백 콘서트를 앞둔 어느 날 원인 불명의 일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사망하기 직전 음악 업계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또한 본인의 누나인 라토야 잭슨에게 말하기에 그들, 즉 일루미나티가 자신을 협박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는 죽음의 막기에 앞서 1993년 조단 챈들러, 2003년 게빈 아르비죠, 2019년 웨이드 롭슨과 제임스 셰이프척 사건 등으로 아동 성추행 혐의를 거듭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마이클 잭슨을 죽음으로 몰아가기에 앞서 일루미나티의 여론 공작으로 언급되며 실제로 웨이드 롭슨과 셰이프척의 성추행 주장은 수십 번의 거짓말과 증언 번복 속에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허위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마이클 잭슨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주인공은 당연스럽게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신화와도 같은 시대의 액션 배우 브루스 리, 이소룡입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의 원인은 공식적으로는 복용약품 부작용이지만 부결미나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등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복상사라느니 마약 중독사라느니 각종 소문이 무성하게 언급되어 왔죠. 이 이소룡의 죽음에 대해서 기정사실화된 것은 1973년 7월 20일 처방전 약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인데요. 그는 생전 종종 악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소룡은 쉽게 굽힐 줄 모르는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인해서 영화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일루미나티와의 자칫 마찰 속에서 사망했다는 것이 그 음모론의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 음모론으로는 이소룡의 친구였던 이중구로부터 주장된 청부 살인설, 이소룡을 붙잡아두기 위한 영화 제작사 레이먼드 초의 미인계와 마약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설, 할리우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살해설, 권총을 사용하는 컷에서 불명의 사람이 고의나 실수로 장전해둔 실탄에 맞았다는 홍상설, 할아버지의 묘자리를 부정한 곳에 둔 것에 대한 저주 사망설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의 경우 이소룡의 꿈에 나타난 의문의 남성이 이소룡은 아버지의 반도 못살 것이라는 것과 아들마저 요절을 하게 될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64세 나이에 사망한 아버지에 이어 32살에 사망한 이소룡과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소룡의 아들 브랜든 리 역시 영화 촬영 중 실탄으로 인한 총기 사고로 즉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대중음악 사상 가장 성공했으며 또한 가장 영향력 있는 밴드인 비틀즈의 창립 멤버인 존 레논은 당시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권력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으면 물론 FBI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당해왔습니다. 당시 반전운동가인 존 레논은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25만명의 군중과 베트남전 참전 반대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닉슨 정부는 이러한 운행까지 존 레논을 감시하고 도청하며 CIA와 FBI를 통해 해외로 강제 출방을 하겠다는 협박을 행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탄압받던 존 레논이 새 앨범을 발매하게 되자 정부는 그의 영향력을 견제하게 되었고, 음모론에 따르면 존 레논 암살자인 일루미나티 조직원 마크 체프먼이 그들의 지시로 하와이에선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오던 중 공항 검색대를 총을 지니고 통과하여 그를 암살했다고 합니다. FBI는 레논을 조사한 281쪽 분량의 문서가 있음을 시인했지만 국가보안정보가 담긴 이유로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처음엔 일루미나티 조직의 일원으로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서운 계획, 단일성에 대해 알게 되며 점차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일루미나티는 그의 존재를 저항 세력으로 간주하여 암살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는 1963년 11월 22일 살해되었고, 그의 암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주제로 계속해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를 암살한 범인은 리하비 오스월드라는 마르크스주의 신봉자로 1963년 11월 24일 체포된 후 다른 교도소로 호송되던 중 나이트클럽 주인인 잭 루비에게 암살되었습니다. 이후 잭 루비마저 교도소에서 사망하게 되며 오스월드가 왜 존 F. 케네디를 죽였는지도 그 뒤에 배후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불분명해졌죠. 하지만 한간에는 쿠바의 보복설, CIA의 음모설, FBI 개입설 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주인공은 분노의 질주의 주인공 폴 윌리엄 워커 4세 폴 워커입니다. 2013년 11월 30일 친구 로저 로다스와 함께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은 분량 문제와 각본 수정 문제가 생겨 처음부터 새로 찍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사고 당시 그는 필리핀 이재민 자선 행사를 마치고 친구 로저 도다스가 운전하는 포르쉐에 탑승하여 돌아가던 중 과속으로 가로수에 충돌하였고 충돌 직후 일어나 폭발 및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은 안타깝게도 로다스는 충돌 순간 즉사하였으나 워커는 충돌 당시 머리와 가슴에 치명상을 입고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심각성으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중 엔진의 화재 발생으로 지식사를 하게 되었고, 본인이 약속했던 장기 기증을 이행하고자 부검을 진행한 결과 몸에 멀쩡한 피부가 남지 않을 정도로 시신훼손이 심하여 장기 기증마저 이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폴 워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4가지 설이 다릅니다. 첫째는 일루미나티는 자신들의 하부 조직인 스컬 앤 본즈의 정체를 폭로하는 영화에 출연한 폴 워커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 둘째는 직급이 33개로 나뉘어 있는 프리메이슨은 33번째 영화를 촬영 중이던 폴 워커를 저격했다는 것. 셋째는 3시 30분에 사망한 폴 워커의 사망 시각은 일루미나티의 수비아에게 흔적이라는 것. 마지막 넷째는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날 이미 폴 워커의 죽음에 관해 쓰여진 기사들이 돌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의 죽음이 이미 일루미나티에 의해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해 방법은 일루미나티의 자동차 시스템 해킹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가속 조절과 핸들 조정, 브레이크 제어 등을 통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음모론을 떠나서 너무 안타까운 별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유명인의 죽음과 행보가 일루미나티에 엮여있다고 하고, 국내에서도 여러 유명인들이 일루미나티와 연결되어 있다고 전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음모론을 맹신해서 생사람 잡는 그런 미련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자제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자료에서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예언 및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과 그 이후에 떠오르는 예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거나 다음 영상이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응원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릴루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